자전거 인구 1,000만 시대, 단순한 교통수단이었던 자전거가 요즘은 레포츠의 수단, 웰빙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응급처치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? 고칠 줄 아세요? 아니요. 타이어가 펑크났을 때. 펑크나면 그 자리 두고 그냥 버스 타러 가야 되지 않나요? 수리장 갔죠, 이쪽이요. 어디요? 수리장. 수리장? 네, 자전거 수리장. 직접 못 고치세요? 네. 자전거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똑똑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남구가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 교실을 열었습니다. 여기는 양재천이 흐르는 영동 3교인데요. 아침 일찍 많은 자전거 애호가들이 모여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처치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. 타이어가 안 맞았잖아. 그치? 이거 T타이어가 안 맞았잖아. 티타이어가 왜 아까 안 뺐는데 왜 이게 안 맞았을까? 너무너무 좋아요.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.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앞으로만 달릴 줄 알았지 이런 정비를 못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. 가다가 펑크 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지금부터 타이어를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펑크난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뺍니다.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한 개를 꼽아놓은 후 나머지 한 개를 꽂아 돌리면서 타이어를 분리합니다. 그 다음 타이어 튜브를 뺀 후 공기 주입구를 분리합니다. 펑크난 부분을 찾아 넓게 표시합니다. 사포로 펑크 패치를 붙일 자리를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펑크 부분에 본드를 발라 말린 후 패치를 붙입니다.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꼬이지 않게 끼웁니다. 밸브 나사를 두 바퀴만 돌려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. 그런 후 타이어를 안쪽으로 눌러서 마무리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공기 주입구를 위아래로 눌러 원활히 움직이는지 확인한 후 밸브를 잠그니다. 이런 수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게. 한번 듣고서 또 잊어먹으면 또 무용지물 아니겠어요. 이거.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자주 있어서 우리가 라이딩하면서 기본으로 이런 바퀴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내가 이제 할 수 있고 이래야지 진정한 라이딩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.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 교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강남구청 교통정책과로 신청하시거나 당일 현장 접수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전거 자가수리법, 강남구에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보장의 부담을 털고 안전하고 신나게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